나는 가수다 두 번째 공연입니다.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요, 나는 가수다에서 모험을 담당하고 있는 밴드 자우림입니다. 지난주 좀 틀리게 밝은 분위기였던 약간 좀 허무할 수 있고요. 우리 자우림의 무대는 매번 어디로 튈지 몰라서 오늘도 아마 자우림만의 파격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. 들려드릴 곡은요, 사랑과 평화의 노래입니다. 얘기할 수 없어요. 잘 모르세요?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. 네. 자우림 이래서 파격이에요. 네. 과연 어떤 무대가 기다릴지 자우림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죠. 찰리 채플린 컨셉인데. 예쁜 남자 잘 어울리시나.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웃기라고. 포인트는 즐겁게 락앤롤로 모두 함께 운동회를 하는, 일어나서 춤추시면 제일 흥 나시고요, 쑥스러우시면 앉아서 춤추시고. 하지만 웬일인지 내 마음은 하나도 기쁘질 않아요. 하지만 당신은 자꾸 모르시지만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어요. 그렇지. 아요. 세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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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과
있어요. 자, 파격이다. 완전 파격이다. 자우림 세 가지 변화를 줬어. 재즈 카페 했을 때 그 흐름이 딱 떠오르네. 카멜레온 같아, 카멜레온. 아니, 남성스러운 매력이 또 있네요. 그러니까요. 네. 나가수의 팔색조입니다. 정말 저 변신이 자유자재로. 나름대로 귀여워해 주신 것 같아요. 예상순이는 저밖에요. 나가수 순이는 며느리도 몰라가 예상순입니다. 너무 재밌는데요. 제가 오늘 가발 쓰고 이런 옷을 입었더니 캐릭터가 평상시대로 안 잡혀요. 지금까지 자우림의 연주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원곡을 훨씬 더 열광적으로 만들었고요. 항상 자우림 하면 어떤 노래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낼까 하는 김민아가 할 수 있는 여러 모습들, 자우림의 밝은 모습들 다 함축한